잠시 프레젠테이션, 즉 개강이 앞둔 많은 학교들,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관광지들이 전부 이렇게 닫혀졌던 시대가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활기찬 세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으로 그동안 어려운 과정 동안 있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소위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했던 그 대면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온 많은 경험들,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에 의해서 그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을 아이스튜디오 하는 소위 그 정면 수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이브리드화해서 소위 텔레비전이 나온 것처럼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시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내용은 수업이, 교실이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교실은 가상 그래픽으로도 하게 되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진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식은 그래픽 공간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칠판에 여러 가지를 보여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 이 다림의 사무실은 그냥 크로마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마키 제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것은 제 노트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교실들도 이제는 우리가 잘 봐왔던 소위 그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데서 나왔던 온라인 교실이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장면이 된다. 지금 제 패친이 보내온 그 베니치아의 그 그림입니다. 여기 베니치아에는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동영상 한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적막한 그 바다 운하가 배가 없는 그런 저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버스라고 그래서 거긴 버스에 이게 보트가 가는 걸 얘기하죠. 그 버스 안에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하면서 타는 걸 봤는데 이 코로나의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변해가는 그 공간에 저는 이게 나디아처럼 이렇게 그 그린 앞으로 오게 되면 또 제 앞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방송이나 장면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온라인 교실로 왔을 때 또 사무실로 갔을 때 그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비전 시대가 TV가 유튜브로 오면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송국에서 텔레비를 TV를 위한 걸 만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사무실과 교실에서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TV는 저희 장치를 써서 했던 방송에 그 처음 저희가 초창기 HD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자마자 MBC에서 이 날씨 박인지 아나운서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TV조선이나 몇몇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가상 뉴스룸을 이용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도 있고 또 거기에 조정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하던 그리고 그 기술 테레비로 보내기 위해서 송신기를 통해서 또 지상파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가던 그 과거의 방식이 다 변해서 이제는 그냥 여러분 장소에서 우리 전세계에 있는 누구의 핸드폰에도 갈 수 있는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되는 기술들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송국에 썼던 것과 동일하게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가상의 교실로 가고 그 교실에서 가상의 칠판을 써서 수업을 하면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보는 것과 같이 이 핸드폰으로 제가 있는 이 장소에서도 저 앞에 화면을 보고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제 앞에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여기 와도 저걸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바로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 방식을 설명하면 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화면이 TV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단계를 거쳤다고 하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양방향 인터랙션이 되는 방송. 방송국에서는 중계차를 보내서 중계차인 사람 보고 아, 특파원 나오세요 하면 2, 3초 숨을 쉬고 나면 이렇게 나오듯이 딜레이가 있는 전파, 전송, 지연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줌이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물론 페이스북은 약간 몇 초가 지연이 있지만 양방향을 하는 웹엑스나 혹은 그 구글에서 하는 행아웃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나 뭐 미드업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양방향 대면 수업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원격지 교실, 원격지에 있는 핸드폰의 사람이 강사가 하는 지금 아이스튜디오 하는 이런 제 화면과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보면서 핸드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다른 교실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소위 정면 프레젠테이션 방송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에서도 강의를 이걸로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이 저 TV 방송에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 화면이 프로젝터 화면에 나오게 되고 동시에 그 화면은 똑같은 화면이 지금 여러분 보는 페이스북처럼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이곳뿐만 아니라 저곳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보여지는 새로운 생명, 살아 숨쉬는 수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실과 또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제는 이 온라인 수업 방법들, 줌, 미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등들을 다 연결해서 어떤 걸 쓰시든 간에 여러분의 온라인 툴을 이용하는 그 기술, 옛날에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냈던 것처럼 방송국에 있어 텔레비전에 가듯이 여러분은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아이스튜디오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이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오피스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학생들의 얼굴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쳐다보고 다른 학생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정면 강의를 하게 되면 제 얼굴이 항상 여러분과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남과 동시에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여러분을 직접 스크린 앞에서 보이게 되는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많은 곳에 원격 수업 현장에 매일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실도 이제는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교실에도 이것을 사용해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장치는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화일, 이것은 그냥 화일입니다. 파워포인트 USB 꽂으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실시간 방송이다.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서 정말 파워포인트 하듯이 편하게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 교실에서 프로젝터 이걸 보이고 TV에 저걸 보이고 도큐멘트 카메라로 뭘 보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져 있고 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간다고 하지만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한 것은 정대면 수업이 되는 그리고 그 나머지 방송 녹화 모든 분할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소위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스코, 폴리콤, 세계적인 회사들은 이 온라인 수업 장치 방식이라고 하면서 소위 텔레프레센스 방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텔레프레센스 장치에 소위 아이스튜디오 엠스 이스튜디오는 텔레프레센스로 만드는 방송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케이블 TV다, 지상파다, 우리가 그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를 보는 지상파다, 혹은 케이블로 간다, IP로 간다 하는 이 텔레비전 방송 문화는 방송국이 있어야 그
이 지상팔통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송의 방법, 케이블 TV 사와 같은 이 미디어 전송 방식을 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다, 혹은 줌이다, 뭐 스카이프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내는 컨텐츠를 만드는 장치, 즉 아이스튜디오가 여러분 사무실과 교실에 만들어지면 그 미디어를 통한, 페이스북을 통한, 줌을 통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에 학생들은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저희 브라질에 있는 패치라고 한 것이 앞을 보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1900년도 초 소위 칠판을 사용하는 방식, 그걸 카메라맨들이 가서 찍어서 방송을 하던 소위 원격 강의가 테레비로 나가던 TV 방송이 있어서, 지금 도울 선생님 같은 분이 막 철학 강의를 하면은 카메라맨들이 지미집을 가져가서 했던 그런 방송을 해서 텔레비디오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여러분 공간에서 혼자서 카메라의 작동도, 또 여러분 장면 전환도, 스위칭도, PD가 하는 이 장면의 전환과 믹싱하는 것들도 다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회의실에도, 이렇게 조그만 오피스에도,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에도 여러 차례 데모를 하고, 지금도 에브리데이 수많은 컨텐츠가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정말 교실 비대면 대면 수업보다도 더 나은 강의로 만들어져서, 과거 10년 20년 동안 나왔던 무크 강의의 내용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는 그러한 문화를 저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실 안에 여러가지 장치들을 넣어가지고 보이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수업 방식은 이제 우리가 줌을 가지고 했던 소위 그 비대면 수업을, 줌에서는 학생들이 나오니까 소위 VR 대면 수업이 되게 되고, 이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상교실에서 더욱 최첨단의 가상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멋진 수업을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그 큰 200인치, 150인치 혹은 80인치 전자칠판에 크게 선생님 얼굴이 나오고 장면이 멋지게 나오는 이 소위 텔레프레젠테이션 화면과, 또 상대방이 또 하나의 모니터에 정면이나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되며, 같은 내용이 원격지에 있는 수많은 교실마다 같은 선생님 얼굴이 나오고 거기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는,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과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교실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또 이 주교회에 사는 목사님이 저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 함께 보는 그러한 소위 정면 비대면, 정면으로 보는 비대면, 비대면이라 하는 것보다도 정대면 이 소위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가 이제는 정말로 거리에 관계없이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으러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만들어지고, 그것을 만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다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부를 해도 될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이 교실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을 한 학생들은 이 전체 공간을 이 소위 디지털 파사드 기술을 써가지고, 다림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써서 전체 공간이 정말 교실에 와도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이 앞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해도 되지만 뒤에서 rareteaching.com 다림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뒤에서, 아직 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리어 티칭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앞에 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제 앞에 있는 스크린, 바로 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소위 눈높이 수업을 하듯이, 이렇게 수업 교실에서도 이 큰 교실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데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걸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이 옆에는, 여기와 이 옆에는 원격지 학생들이 쭉, 또 이쪽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서 카메라로 모든 이 환경이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되면 영화관 간 것보다 더 멋진 수업에 오프라인 수업이 되고,
교수님들 연구실이나 선생님 방에서도 이렇게 연구실 안에 이러한 회의실과 연구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미팅 공간이 형성되고 그 미팅 공간 모이는 데서 문을 닫으면 거기 있는 사람끼리의 회의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스마트 오피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저희 옆에 있는 그 미팅 공간에 나서 내일도 뭐 여러 연수원에서도 오신다 그러고 또 군에서도 장군님들이 와서 여기서 전국에 있는 장성들하고 뭐 하신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 불가능했던 텔레프레젠테이션과 리포팅이 되는 그런 문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도 이렇게 뒤에서 선생님이 앞을 보고 선생님 강의를 보면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서 모든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퍼스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게 스파크 포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서울대에서도 그런 방식 실험을 다 하면서 거기 참석한 청중 학생들과 또 거기서 발표하는 선생님과 그것을 온라인에 보는 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있는 줌이나 스카이프나 팀스나 여러 가지 소위 딜리버리 학생과 선생님을 보게 하는 그 온라인 툴 위에 방송국에서 컨텐츠를 만들듯이 여러분 사무실과 교실을 방송국화해서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실시간 혼자서 프레젠테이션 TV 방송과 프레젠테이션의 차이는 TV는 모든 것을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했다면 텔레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 발표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비디오들만 가져와서 그냥 실물 화상계의 노능을 가지고 편하게 수업을 함으로써 선생님이 교실에 가듯이 아이스튜디오 장소로 오면 그 공간에 오시면 거기가 가상의 교실을 선택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 이탈리아 그림의 뭐 이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림과 같은 이런 것을 정말 다양하게 방송 전문가가 꾸미지 않고 여러분이 꾸밀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방송국도 거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카메라 액션도 그것의 스위칭도 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여러분이 마음껏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보다 더 질적 향상을 일으켜서 대면 교실에서도 이걸 쓰고 또 그것을 밖으로 스마트 교실에 보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 스마트폰이 40억 개, 50억 개가 전 세계 인류에게 채워지고 또 4G, 5G가 무려 100기가, 100메가, 200메가가 자유롭게 되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실에 가야만 됐고 교회에 가야만 됐던 교실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이제 바야흐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13,000개 학교의 K-12 선생님들 무려 20만, 30만의 강사님들이 다 이것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 비접촉 수업을 실행했던 이 역사적인 그 결과는 이제 그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교실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회적 표현력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세상에 이제 여러분의 멋진 정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교수님들의 지식을, 여러분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줘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